우리 증시 양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코스닥까지 지수 자체가 1에서 2% 정도의 강력한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정말 오랜만에 시원하게 급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에 반도체 대장주들도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시장, 특히나 삼성전자의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간밤에 ASML부터 이제 곧 다가올 TSMC까지 이러한 실적이 반도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실 철강주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철강주 전체적인 흐름 함께 만나보고 가실까요? 네, 철강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미국의 대선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 주가 앞으로의 미국의 대선을 결정짓는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표가 있는 미시간주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는요, 대표적인 러스트 벨트인데요. 경합주이고요. 또 철강 산업이 주력인 이 주는 앞으로 표심을 잡는데 두 대통령 후보가 앞으로 이 전체적인 힘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11월에 대선을 위해서 이 러스트벨트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오늘 철강주가 오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3배 이상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지 않고요. 재집권을 할 시에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무려 6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오늘 관련주가 일제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홀딩스 오늘 장중에 6% 가깝게 뛰었고요. 하이스틸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스틸도 22% 이상 급등했고요. 대동스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9% 이상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강주가 잘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만나보시죠. 철강주를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힌트는 1%에 있는데요. 먼저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의 양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잘 살펴봤더니 전체 미국의 시중에 유통되는 철강 중에서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들 한국에 있었던 이 한국에 있는 철강 기업들이 크게 수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반대로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의 양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이미 쿼터제가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의 양 250만 톤까지만 관세를 부과받지 않고요. 그 이다음부터는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국에서는 미국에 철강을 약 250만 톤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은 사실 거의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들 한국이 수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현재 이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함께 던져보실까요? 만약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면은 그 철강의 양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만약에 중국이 미국 쪽으로 철강을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면요. 지금 중국 안에서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나 이외 국가들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렴한 가격에 밀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장에 있는 철강 기업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내 철강 원료 가격이 만약에 관세를 부과해서 오른다면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2%대를 잡기 위해서 정말 힘을 아주 크게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를 만약에 부과를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미국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철강주가 급등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면은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시다시피 한국의 철강 가격 고점 대비해서 크게 내려온 상황이고요. 중국의 철강 가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크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업황을 전반적으로 함께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반도체 기업들 함께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철강주 상승을 하고 있고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원달러 환율의 압박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이 출회됐던 부분이 반도체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의 흐름 그리 좋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도 비슷했습니다. 특히나 어제 이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인 ASML이 실적을 공개를 했죠. 1분기 매출 27% 감소를 하고 순이익 역시나 급감하면서 1분기 매출 수주 부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발표 때문인지 발표 이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대 하락을 보였고요. 엔비디아 역시나 하락하면서 반도체 좀 주춤했던 간밤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ASML의 실적 발표 이전에는 이 HBM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좀 잘 지지를 해주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젠슨 황 CEO가 발언을 한번 했기 때문이었는데 이 젠슨 황이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또 한 번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한 발언 덕분에 혹시 지금 테스트 중인 HBM, 이 삼성전자의 HBM 통과가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더해지면서 좀 기대감이 함께 불어오기도 했습니다. 이 덕분인지 HBM에 대한 전망 그리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좀 탄탄합니다. 지금 HBM의 캐파나 전망이 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두드러지고 있어서 이 반도체 시장을 잘 지지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HBM이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또 한 번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미래를 향한 도약으로 AI 시대 최적화된 솔루션, 온디바이스 AI를 공개를 한 건데요. 최고 속도의 AI 온디바이스로 DRAM, LPDDR5X 를 하반기에 양산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소비 전력을 25%가량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사용 시간이 좀 길어져서 정말 효율적으로 특히나 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메모리 시장 역시나 업황 회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삼성전자 컨센서스 역시나 우상향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할 부분은 이 글로벌 시장 기업들의 이 실적 발표일 텐데요. 어제 ASML을 필두로 이제 곧 TSMC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TSMC뿐만 아니라 M7의 실적이 주르륵 이어집니다. 이 4월 23일 테슬라부터 5월 22일 엔비디아까지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그리고 M7 기업들이 어떠한 실적을 공개할지 어떠한 성적표를 보여줄지 또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소화가 될지 저희는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